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능겜독입니다. 네, AS 영상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최근에 초강로드 때문에 대련재료들이 시세가 전체적으로 한번 하락이 되고 이에 따라서 패키지 효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했는지, 예전에 제가 혜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도 혜자인지, 그리고 다음 주면 판매 종료하는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종료하기 전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기준으로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요약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그냥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라서 패키지 내용물을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이렇게 요약된 수치만 볼게요. 이게 8월 28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효율표입니다. 그 당시에 새로 나왔던 이 카드팩이랑 보너스 두름이 굉장히 효율이 높았고 기존 패키지들은 별로 효율이 좋지 않았죠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구입할 수도 있다. 뭐 PC방 패키지 같은 것들 효율이 나쁘진 않잖아요. 요즘 게 너무 좋아서 그렇지 이 MG 패키지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기성 패키지들이 사실 막 엄청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 기성 패키지 중에서 다섯 개가 이번 주까지만 판매를 하고 종료가 된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전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기준으로 9월 6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. 사실 뭐 이 정도 효율은 거의 1에 가까운 효율들은 딱히 살 필요가 없고요. 명파 엔실링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뭐 바뀌진 않았죠. 왜냐하면 명파 같은 경우는 마리샵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시세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아요. 그래서 명파편 실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부캐를 키우면서 뭐 여러 캐릭을 동시다발적으로 재련하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원정대 체급 강화하는 시즌에 보통 파편이랑 실링이 완전 고인물 아니면은 모자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럴 때 하나씩 사주면은 이거는 분명히 돈값을 하는 패키지라고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글쎄요 지금은 별로 비추입니다. 그리고 보너스룸 이 MG 패키지들 이것들은 여전히 효율 좋아요.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거는 아직 안 사신 분이 있으면 사세요. 재료도 시세 엄청 떨어졌어도 굉장히 효율이 좋으니까 추천드립니다. 허니베크리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효율 아직도 좋아요. 카드팩도 마찬가지고요. 물론 카드팩은 필요하신 분들, 전설 세트장이 아직 안 돼 있으신 뭐 그런 분들이 사는 게 좋겠죠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로아샵에서 종료되는 이 다섯 개의 기성 패키지들은 그렇게 아까워하실 필요 없다. 사실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. 이 패키지들을 판매 종료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면은 뭐 사실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. 유저들은 이미 이것들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거고 판매량도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판매 종료를 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거죠. 일단 지금 보너스룸이랑 초강로드로 왕창 풀어놨잖아.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 패키지가 팔리지도 않고 굳이 로아샵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일단 판매 종료시킨 다음에 초강로드 물량 어느 정도 소화되고 시세 안정화 될 때쯤에 그때 시세에 맞게 적당한 물량 책정해가지고 아마 다시 나올 겁니다. 이 뭐 3플러스 1, 뭐 돌파, 파편, 실링 뭐 이런 패키지류들은 몇 년째 계속 있어 왔던 패키지고 잠깐씩 들어갔다가 다시 리워크돼서 나오고 뭐 그랬던 패키지들이니까 아마 나중에 더 효율이 좋은 형태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보내주자. 뭐 그렇게 아쉽진 않죠. 자, 그리고 지금은 파편 실링 포함한 효율로 말씀드렸는데 파편 실링 제외한 효율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파편 실링 제외하면 당연히 효율이 더 떨어지니까 이걸 9월 6일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죠. 어쨌든 살만한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당연히 보너스룸은 파편실링 제외하고도 보너스룸은 여전히 효율이 좋다. 그러니까 앞에 거랑 같이 봤을 때 파편실링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큰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이것들을 대체할 만한 패키지가 언제쯤 출시할 것인가?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초강로드랑 여러가지 이벤트로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패키지를 낸다고 해서 판매량이 좋을까? 그러니까 유저들이 지금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여러분들도 지금 뭐 패키지 이런 3플러스 1 패키지 이런 것들이 절실합니까?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아마 9월 중에는 이 성장 관련 패키지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물론 추석이 있어가지고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번 추석은 뭐 아바타라든지 크리스탈 2플러스 1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봅니다. 아니면 또 모르죠. 효율 엄청나게 후려쳐가지고 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공급을 막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뭐 게임사는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위로 수직 컨텐츠가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게임사에서 물량 푸는 거는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. 수직 속도가 빨라졌을 때 소모 속도를 조절하는 측면에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컨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줘도 딱히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 거지.
뭐 그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만약에 추석 때 엄청나게 혜자인 성장 패키지가 나온다? 아 그러면 얘네 하반기도 자신 있나 보다. 이 역시 대제약 수직 템포 와 포부 지린 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.